저는 오늘 성명서 발표의 사회를 맡은 배우 최동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명서 발표가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셨는데요. 자리가 너무 협소하게 오시게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연대회의는 고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한 문화예술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그 첫 번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명서 발표는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 및 제 단체분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경과 보고, 성명서 낭독, 그리고 제 단체 몇몇 분들의 발언,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별도의 포토타임과 질의응답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서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소개 시 한 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봉준호 감독님.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님. 이원태 감독님. 배우 김의성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님.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님. 영화수입배그협회 정상진 대표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님.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이주연 대표님. 여성영화인모임 김선아 대표님. 한국영화감독조합 장항준 대표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찬곤 사무총장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총장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명수 본부장님. 여성영화인 모임 소속 곽신혜 대표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소속 장원석 대표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소속 장원석 대표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고인의 장례 및 달인 기간이었습니다. 네. 장례 기간 내내 방송, 영화, 음악 등 고인과 함께 작업 및 교류를 해오셨던 대중문화예술계가 총망라된 많은 분들의 조문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수사 및 언론 보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단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사회 각 분야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이기에 우선 문화예술계의 뜻을 성명서의 형태로 모아내고 모아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화계 재단체 위주로 성명서 초안 작성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일 장례식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대중문화예술계 여러 단체들로부터 성명서 연명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 3일 방송, 영화, 음악 등 범대중문화예술계를 아우르는 재단체분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명 작업과 동시에 성명서 발표 시기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시의성을 가져가기 위해 발인 시점으로부터 2주를 넘기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방송, 영화, 음악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재단체들의 연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연명한 단체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전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위원장님, 배우 송강호님을 비롯한 약 2천여 명의 개인이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명서 발표 시기를 발인 2주 후인 12일 오늘 금요일 오전 11시로 하고 장소는 프레스센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명서 발표 인원은 각계를 대표할 만한 분을 모셔서 낭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는 배우 최덕문님, 성명서 서문은 배우 김희성님, 각항은 봉준호 감독님,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님, 이원태 감독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오프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1월 24년 1월 8일 성명서 발표 장소와 시간을 프레스센터 오전 11시로 확정하였고요. 본 사안을 알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길 8시에 안내 메일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24년 1월 9일 성명서 발표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고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명서 발표 당일 발표 형식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4년 1월 10일 성명서 발표 장소인 이곳 프레스센터를 답사하여 당일 행사 점검을 마쳤습니다. 여러 재단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성명서 최종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서 발표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원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배우 김성님, 영화감독 봉준호님, 가수 겸 작곡가이신 윤종신님, 감독 이원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지난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월 19일 한 일간지에 배우 L씨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는 인천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간이 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 과정이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사건 관련성과 증거 능력 유무조차 판단이 어려운 녹음 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결국 그는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때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수사당국에 요구합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 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공보 책임자가 아닌 수사 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거기에 부적법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던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야 할 것이며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고인이 19시간의 밤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후인 12월 26일의 보도 내용 역시 그러합니다. 언론 관계자의 취재 협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소환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사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론 및 미디어에 묻습니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대중문화예술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 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 특히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합니다. 설령 수사당국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성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한 성명서에는 29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김동호 이사장님, 배우 송강호님의 2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연명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지해 주신 성명서인 만큼 향후 이 성명서에 담긴 내용들이 모두 관철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인권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제 단체 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 비극의 조사 중인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노출하고 언론에 노출한 수사기관과 이를 선정적으로 받아쓰게 한 언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피의자 공표,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냐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시고 문화예술계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제1의 가치로 느끼는 단위입니다. 다만 그 추상적인 가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그리고 고인성경 배우님의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제1의 목표인 것은 제1의 목표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예술, 학문, 종교 등 인간의 내면 세계에 속하는 것을 생성할 수 없으며 문화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국민의 정신적 생활은 국가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계획되고 규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느 누가 감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됐다는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디지털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면 제발 기사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방송 영화 음악 단체 29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동료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이주연 회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 댓글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슈가 생성되고 유포되고 재생산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개인의 인권은 물론 그 가족들의 인권도 까지 침해되고 그런 상황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려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참혹한 비극에 다다르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저희 협회는 적극 공감하며 소셜이나 커뮤니티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발언해주신 단체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님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이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연대회의체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가칭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내에서 구체화에 대한 방법과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 및 유출로 인한 여러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본 성명서를 국회의장님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수사 관행과 황색 저널리즘으로 치우치고 있는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KBS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단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속칭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대표님. 이상으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급박한 일정으로 취재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의지가 여기까지 여기에 오신 기자분들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